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일리온 소형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목선다리 리그 1부가 6시에 진행이 됐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7시에는 2부 소형어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6시부터 끝나는 시간 8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오곡밥 드셨어요? 네,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었습니다. 두 번이나요? 방송 끝나고 가서 많이 네,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아까 전에 좀 기도를 좀 하셨다고. 네, 오늘 오곡밥 떠놓고 네. 물 떠다 놓고 기도도 했어요. 오늘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기도할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에 정말 내 종목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대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빌어주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전문가님 믿고 또 따르는 일만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월 대보름에는요, 오곡밥을 먹기도 하지만 튼튼한 치아를 위해서 땅콩을 깨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럼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 계좌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계좌의 손실을 깨 부수겠다라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계좌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아까와 번호가 조금 다릅니다.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창 많이들 남겨주시는데 저희 종목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드리고 2부에도 이어서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영상 몇 분께 드립니까? 오늘도 5분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특히 더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이름을 들어간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5분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림판 돌려 선물도 주고 네. 서용원 전문가님의 상담도 받고 비법까지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료 상담을 좀 하고 싶다, 무료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깔끔하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3일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풍족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마치 정월대보름이 아니고 한강이 같아요. 네. 다 좋네요. 뭐.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종목선담 1리그 출발! 네, 종목상담 119 오늘도 힘차게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자 신청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종목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이름과 이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고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안내 접속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와는 정말 다른 시장이 이어졌고
급등했다 또 급락하는 장세여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3,0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중한 때 채권 금리가 1.6%를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 이 1.6%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라면 지금 S&P 500 기준에서 배당을 받으면 1.5%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높아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다가왔다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올라와서 올라왔다라기보다도 이거는 수요가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인플레이 효과가 나타났던 것 중에서 유가의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좀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안도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조금 견뎌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큰일 날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그래도 조금 오랜만에 또 반가운 소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애플과 다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기아차는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이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장에서 였기 때문에 기아차가 그만큼만 상승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장세였으면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을 테고 계속 시장은 그래도 호재, 악재 속에서도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듯이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하락세가 큰 상황 속에서도 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설명해드렸던 소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죠. 60대 요양 간호사께서 처음 1호로 맞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조정권을 이용하셔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설명드렸던 뭐 호텔신라라든가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신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오를 때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뉴스가 많았어요. 오늘 뉴스가 참 많았는데 한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카카오가 최근 이제 너무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싸졌죠. 한 주당 5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5분의 1로 하거든요. 근데 50만 원이면 한 주당 이제 10만 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많아지는 대신에 주식수는 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액면 분할을 하면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액면 분할을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핫했죠. 액면 분할을 하자마자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 테슬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면요. 과거에 액면 분할을 했을 때 2018년도에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1월 31일자로 액면 분할을 하고 그 이후로 한 3, 4개월 이상 주가를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의 모멘텀이나 이런 흐름들은 제가 어제도 종목 상담할 때 카카오 게임즈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매집돼 있던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카카오를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라면 액면 분할 후에 한 8만 원에서 7만 원대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처음에 흐름들부터 막 쫓아가는 흐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오늘 특징주로서 카카오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은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상담 함께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안내에 대해서는요 우리 은별 씨가 또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무책으로 떨어지는 지수, 그에 맞춰서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하락해버린 네 종목. 정말 속 많이 상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 다음 달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그 해결책을 종목상담 119와 함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서용화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들어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띤 참여해주시고 계신데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속속이게 하는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힘내셔서 종목 방어 잘 하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장 끝나고 종목 고민 상담도 좋지만 내 종목을 조금 더 현명하게 내 계좌를 내가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영상 강의 USB를 다섯 분에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도 아니고요. 두 분도 아니고 무려 다섯 분께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샵 3772번으로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종목상담 119가 아니죠. 저희 무료 문자 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고민들 또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은별 씨께서 또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또 힘차게 또 종목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여러분들 노란톡에 대한 부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좌측 하단에 나오시는 여러분 QR코드를 들어오시면 오늘 만약에 상담 기회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이나 여러분들 주말에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러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 번으로 여러분들 제 이름을 서용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에 대해서 문자로 또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네, 네. 궁금하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티움 바이오라고요. 네. 예. 네. 매수가랑 초에 예 네, 매수했는데. 네. 25,700원에 50%입니다. 25,700원에 50%요? 네네. 네, 이 종목을 연초에 매수하셨다면 조금 그래서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셨네요. 그죠? 네, 1월 초에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을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증권방송 보는데 전문가님이 네. 그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서 그 한번 매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티움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네. 선생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한 번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눠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에요? 네. 아, 역시 상남자십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네. 다음부터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분할 네.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에 팔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네네.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네네. 좀 안전장치를 걸기 위해서는 저는 네. 한 종목당 비중 한 20%를 갖고 한 3번에서 네. 4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 네. 시청자님 성격상 아, 그런 건 너무 재미없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좀 바라본 바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 관리가 네. 잘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궁내막 치료제 관련된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오른 거예요, 네. 그죠? 야. 근데 이제 그게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관에선 다시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는 바이오주들이 네. 사실 최근 좀 힘을 못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에서는 저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 사실 형편은 없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업들이 그 실적을 따지고 하면은 대부분 상장 폐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기술 특례 네. 상장이라고 해 가지고 몇 년 네. 동안은 실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너네는 성장을 해라라고 해서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티움바이오는 네. 이제 그런 기술 특례 상장으로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보다도 이제 모멘텀이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네. 조금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차트를 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주가가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1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네. 대한 지지라인 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네. 구간 때에서 주가가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와요. 왜냐면은 네. 우리 선생님도 여기에 지금 매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빨리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다 팔거든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고 올라오기만 하면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이게 네네. 한 번에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차 목표가를 2만 400원을 잡아드릴 텐데 네. 2만 400원이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2만 400원에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만 400원에서 좀 일부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네. 보유한 종목의 네네. 한 30%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네. 18,000원대 들어오면은 그 매도한 수량 말고 금액을 재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한 10% 밀렸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위에서는 100주를 매도했다라면 아래에서는 110주를 매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당가는 네. 보유한 수량 내에서 상당히 좀 내려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 예. 일단 만들어 놓고 이 종목을 좀 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손절가를 네. 좀 굳이 잡아드린다면 15,000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15,000원 잡아드린 네.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좀 이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네. 자리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2만 400원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거래가 붙으면서 뭐 임상 얘기라든가 이런 뉴스 나오면 갑자기 붙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만 400원짜리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줄 때 뭐 더 갈 것 네. 같은데 매수가까지 갈 것 같은데 기다리시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한 번에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네. 매도를 하고 다시 윗골이 달려가지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네. 재편입해 나가면서 반복 매매해 나가시면 충분히 좀 네.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분할 매수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1차는 2만 400원에 30% 매도했다가 네. 나중에 또 떨어지면은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리고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현금을 더 투입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위에서 매도한 금액만큼을 다시 재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장기적으로 좀 천장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저는 그래도 네. 적어도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려면 공매도 재개 이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좀 날씨 따뜻해질 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부관님, 3월 달에는 바이오주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바이오주에 네.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HLB 네. 같은 경우도 뭐 잘못된 뉴스들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바이오주에서는 굉장히 쥐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걸 한번 넘어가야 좀 네.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3월 달에 딱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네. 저는 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상장 폐지나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5월달쯤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 부분들은 기술 특례 상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선물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함께 받아보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은별 네, 씨, 고맙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 제가 어떠한 구호를 부탁드려야 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분할 매수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앞으로는 비중 조절 잘해서 꼭 걱정이나 고민 좀 덜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은 햄버거 세트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문자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확인 꼭 해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햄버거 세트처럼 풍족한 한 해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 통해서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뿐만 아니라요.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제가 돌림판 돌립니다. 싱싱 돌려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소용호 전문가님의 비법도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서용원을 적으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그런 비법도 좋고 상담도 좋지만 문자 체험을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무료 체험권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또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햄버거를 분할 매수라고 외쳐서 받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할 매수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음 분들도 또 꼭 이렇게 화이팅 하시면서 좀 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금호석유 26만 9천 원에 22%요. 22%시고요. 네. 네, 금호석유를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월 초에. 2월 초 하셨고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실적 좋다고 해갖고. 실적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경영권 싸움이 있어요. 회장의 조카가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경영권 싸움이 좀 붙어진 상황이어가지고 경영권 싸움을 하게 된다라면 서로의 우호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구조를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한 흐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맥락이 진짜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 금호석유는 국제유가의 흐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에 대한 흐름들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부분들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전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 상승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우디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텍사스 쪽에서 한파, 엄청난 한파가 오면서 모두가 이제 이 기름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기름 사용량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 거죠.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한파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40 아래에 있을 때는
쉐이크알 생산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재개가 시작한다라면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물론 좋아요. 근데 앞으로의 실적도 그만큼 이상을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 부분들에서 아직은 조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흐름들을 좀 보면서 차트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라는 거는 딱 찍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실적이 좋다라는 건 여기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18만 5천 원 자리는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만 5천 원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 이 종목이 이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나타나 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티온바이오를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저는 매수가 부분을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하신다라면 단기 목표가로는 25만 원을 잡아드릴게요. 근데 25만 원이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25만 원에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27만 5천 원까지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예. 네, 장중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그런 만큼 시청자님께서 3월엔 대박나자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3월엔 대박나자! 오, 네,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렁차게 말씀을 해주실 줄이야. 정말 대박 기운이 가득가득 담기길 바라면서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3월에 대박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로 네. 네, 선물 발송되니까 다음 주에 문자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 종목상담 119가 1시간 동안 알차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만 속 썩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책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금 비법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나는 무료 문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3일 무료 체험권을요. 샵 3772번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네,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상담을 참여 못하신 분들께서는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또 상담을 제가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밑에 자막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을 보내주시면 또 참여하셔가지고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함께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실전 매매 교육 기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USB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1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강의당 한 30분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만든 부분들은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딱 압축해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방법, 그다음에 종목을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아니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매도 포지션 잡는 방법, 또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놨으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주시
주식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정해서 다섯 분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 전화 주셨나요? 박셀 바이오. 네. 예, 10%고 15만 5천 원에 이거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한번 더 올라갈란지 지금 뭐 지금 많이 빠져가 있길래 지금 보면 이래 궁금해 한번 보면은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설명을 예. 좀 드리면요. 이 종목은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에서 예.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아직 바닥을 다지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일단은 예. 이 종목도 아까 전에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역시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면역항암제 임상에 대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 정도로 선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뭐 종가 기준에서는 거의 다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만 선생님의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중도 예.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있어서 지금 예. 현재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1차 목표가를 한 18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론 18만 원. 네, 맞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다졌고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만 예. 원대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예. 뭐 8만 4천 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 저점 자리인데 이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수익을 예.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또 상품도 받아보셔야 될 텐데요. 우리 은배 씨께서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은배 씨.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푹 쉬실 수 있으실까요? 상담은 예. 괜찮으셨나요? 예, 상담 몸을 잘 받았어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상담 받으신 마음을 좀 가득 담아서 내일도 모레도 푹 쉬고 이건 너무 길죠? 그러면 3월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대박 화이팅! 대박 화이팅!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돌림판이 시청자님! 예. 가위바위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이기셔야지 제가 돌림판 한번 더 돌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 예.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세요. 그럼 내가 이 가위바위보 뭘 낸다고 말로 하면 됩니까? 네, 말씀으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만 예.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시청자님 바이. 제가 셋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예. 기회가 지금 마지막 기회이시고요. 꼭 이번에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비겼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저랑 너무 통하는데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뭐? 이기셨습니다.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예. 둘, 셋! 이 순간만 기다렸다. 시청자님께서 이기시기만 기다렸습니다. 어떤 예.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제발 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문자로 선물이 발송되니까요. 문자 확인 꼭 해주시고 시청자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3월에는 대박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대박 화이팅! 대박 화이팅!
저희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 시간 동안 열띠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도 역시나 활짝 열려 있고요. 아, 나는 상담도 상담이지만 여전히 비법이 더 갈급하다, 비법이 더 그립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서영호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분 당첨자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나는 무료 문자 체험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문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3일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또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에 또 치킨을 받아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 마지막 웃음이 정말 찐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 분만 선정을 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557호님께서 팜스토리를 보내주셨어요. 1840원. 아, 비중 70%입니다. 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기다리고 있는 주린입니다. 고가에 사서 물렸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아,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중은 제가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팜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동물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최근 그 곡물 가격과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단지 아쉬운 건 그거죠. 이제 올라갈 때 이미 뉴스가 나오고 올라갈 때 쫓아갔다라는 건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우선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자리입니다. 1840원 자리를 좀 잡아드릴 텐데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데 오늘 거래량을 완전히 줄여놓은 모습이 나타나주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물대에 따라 들어온 수급들이 오늘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 한 1600원에서 그 이하권 1650원 사이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650원 자리까지는 조금 견뎌내시고 주가는 되돌림 파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때 매수가에서 저는 절반 이상을 좀 덜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에서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참고하셔서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점 매수하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면 팜스토리는 뭐 충분히 좀 평낙감을 잘 맞춰나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60님께서 알루코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서영호 전문가님 121선 깨졌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비중은 5%입니다. 매수가는 5,340원 자리로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떨어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들을 살펴보면 다행스럽게 20년도의 실적 개선세는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주봉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졌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메인 매물대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선 지지 라인대에서는 형성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의 지지대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이 종목은 좀 단기관점보다는 좀 중장기관점으로 좀 보시되 비중이 55%밖에 안 되시니까 저는 4,300원이 만약 이하권이 들어오면 그때는 좀 5%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낙가를 맞춰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현재 목표가는 좀 매수가가 높긴 합니다만 저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5,900원 자리까지는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종목도 계속 올려주시는데 저기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태원님께서 국일제지
아, 국일 재지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5,280원 100%세요. 오늘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데 국일 재지에 대한 전망을 100% 갖고 계시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사실 재지 관련된 종목에서 이 종목은 조금 못 움직인 부분들이 있죠.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떤 테마성이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죠? 이 방막,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움직였는데 과거에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조금 일본과의 흐름들, 그다음에 뭐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매수가가 많이 높진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전저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4,080원 자리가 놓여있거든요. 이 자리는 조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지, 당연히 지켜줘야 추가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락한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장이 좀 돌리면은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차례 좀 반복 매매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우선은 매수가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한 4,850원 이상이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약간의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좀 일부를 덜어내시고 반복 매매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역배열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 4,800원 좀 걸어놓으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세 분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우리 또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세 분에 대한 돌림판 빠르게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5575번님 참스토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팜스토리를 상담받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매주 목금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알로코를 상담을 받으셨어요. 7960번님이시고요. 한번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알로코 121선이 깨져서 고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치킨 한 마리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게 계속해서 나오나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김태원 님이시고 100% 묵직하게 담으셨는데 한번 선물을 좋은 선물 나오기 바라면서 김태원님은 제발 좋은 선물이 나와라. 과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김태원님 살려주세요. 좋은 선물 나와주세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김태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남은 이야기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계속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 못하신 분들은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노라톡에 참여하셔가지고 제 상담을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전문가들마다 투자 성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를 하는 방향인데 제 슬로건이 항상 주식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존재한다라는 슬로건 이거든요. 그만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위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면 그 위험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 노후 준비로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1억 천금을 누리고 싶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은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USB를 통해서 또 배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시황 정리하고 다음 주 정리하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제가 볼만한 종목은 안암전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급락장에서 1.4% 정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가격대는 조금 하단에 나와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올라온 이유는 간단해요. 애플과 관련된 종목 뉴스가 나올 때 함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차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렴 과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그려놓은 그림인데 현재 구간에서 하단에서 반등 나온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이 잡혀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 수급이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00원 이하권에서 화요일날 시작하는 시초가부터 3,200원 하단 라인은 3,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현재 목표가는 일단은 최종 목표가 3,980원짜리 손절가는 3,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뭐 손절가보다는 일단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3일절입니다. 3일절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에 이제 재개가 될 텐데요. 특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월, 2월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1월 달은 정말 좋았고 2월 달은 힘들었고 3월 달은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놓여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3월에는 일단 중국에서는 전인대라고 해서 전국인민대회라고 해가지고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GDP 대비 40% 정도를 할당해가지고 투자를 늘린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SOC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국의 부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900억 달러 수준의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점이 나타나준다면 시장은 다시 훈풍이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담아가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실적 개선 종목으로서 함께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정말 힘든 시장이 좀 전개 중에 있는데 뭐 코로나 이전의 힘든 장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 생각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좀 바라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좋은 전략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 참여하셔서 주말에도 저와 또 대화 나누시면서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2부 함께 진행하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즐거운 시간 저희 함께 보내셨나요? 오늘 USB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힘등장 열심히 공부하고자 신청을 해주셨는데 5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내 번호가 있다 하시면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를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성함 주소 적으셔서 샵 3772번으로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너무나도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저희 다음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에는요. 6시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일 화요일날 저희가 7시에 만나 뵙게 되네요.
화요일 날은요, 홍프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7시에 여러분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장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